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협회장 민승재입니다. 우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귀한 걸음 해주시어 저희 2023 아이어워즈 시상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7월에 있었던 소셜 아이어워드에 이어서 국내 여러 기관, 기업 중에서 운영 중인 웹, 앱 등의 정보 천혜에 대해 그 성과와 노고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수상 기업 및 관계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어워즈의 경우 벌써 웹의 경우는 20회, 앱의 경우는 14회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저희 본 아이어워즈가 공신력을 가지고 업계 여러분들과 진심 어린 소통을 해오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에도 웹의 경우는 총 13개 부문에 74개 분야에 492개의 업체가 참여해 주셨으며 앱의 경우 7개 부문에 33개 분야 그리고 128개의 업체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뒤 이를 저희 아이어워즈 평가단의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를 통하면서 느낀 부분이지만 역시 한국 기업의 디지털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각 기업체의 활용도 또한 다른 어떤 채널에 비해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대면 소통과 의존이 일상화되어 있으면서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나간 한국 사회에서의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를 만드는 자극과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개발이 앱과 웹의 진화에 새로운 촉매제가 되고 있고 이를 통해 무수한 경쟁 상황에서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 서비스를 기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술, 디자인의 진보는 그 어떤 시점보다 중요하며 그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을 설득하는 통로로서의 웹, 앱 등의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으며 관련 업체들의 생태계 또한 더욱더 양적, 질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역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매년 주관하고 있는 아이어워즈 행사가 참여해 주신 모든 기업 및 관계자들 간에 매년 더욱더 발전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참여사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저희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도 인터넷전문가협회는 앞으로도 그 기조로 아이어워즈를 준비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상자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이어워즈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수상자들의 전략적 방향성, 전달의 노하우, 그리고 트렌드의 변화를 통해 여러분들의 미래 전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